자, 스투라이트 20가 하겠습니다.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알았죠? 네, 따라하다라는 단어에 이거 좀 적어보세요. 네. 카피가 있고, 그 다음에 팔로우. 이거 뭐 팔로우는 너무나 쉽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미믹, 알았어요? 예? 네? 예, 네. 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이미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는 뭐가 나왔어? 좀 어려운 단어로 컨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가 활용돼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트 M이 돌려 여기 하나인가요? 내가 M을 왜두번 썼죠? 분필은 알겠습니다. 자, 할게요. 자, most of the time.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되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컨펌한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알았지? 순응한다는 얘기는 뭔 말인지 알죠? 그죠? 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don't have to야. 심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요 that은 동격 대신이에요. 뭐라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니터. 모니터는 뭐하는 거야? 그냥 지켜보는 거죠.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요 말이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디 어디에 뭐 하다? 맞추다. 알았어요? 예.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어디 어디에 맞추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지, 그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다. 자, 3번 문장에 for example 네오박 치시고, 네,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indeed 네오박 치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unfortunately 네오박 치세요. 다 쳤어요? 너 없냐, 이거? 이 새끼야, 진작에 얘기하지. 또 성격을 좀 바꿔야 돼. 어? 거의 뭐 민찬이 급이야, 쟤도. 아,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민찬이랑 비유해서. 야, 불 그대로 켜져 있냐?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like죠. 뭐뭐처럼이죠. 그죠? 그들의 보스처럼 사장처럼 그지? 옷을 입으려고 해. 뭐 할지라도 그것을 realize 뭐 할지라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깨닫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더 자주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요 단어. 요 단어가 빈칸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네. 따라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뭘로 나왔어? 미러로는 여기다 미러도 적어보세요. 미러. 네. 자, 보스의 그런 넘버벌이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비언어적인. 좋습니다. 네. 뭐 행동적인 걸 얘기하죠. 비언어적인 행동도 따라한다. 언제 동안에? 미팅, 회의 동안에. 사실 선생님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돼. 선생님, 학생들도 보면은 나를 많이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들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욕을 나한테 배웠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사용하기.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뭐야, 예스, 자, 비슷한 손동작. 알았죠? 다리를 크로스한다는 얘기는 뭐하냐, 다리 꼬기. 앤드소우는 등등이죠. 그죠?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은다. 자, 근데 이것이 뭐는 아니래? 미친 행동은 아니래요. 그렇죠? 그죠? 예, 정말로 참으로 내가 봐서 쳐놨죠. 예.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20강 전체에서 알겠어요? 잘 녹화 잘 되고 있냐? 이 문장이 최고 좋습니다. 영작으로 나오기에. 예, 영작으로 최고. 알겠습니까? 1순위입니다. 1순위. 예. 설마 나오겠습니까? 예, 나오면 사기죠. 네, 니네 영원 선생님이랑 나랑 무슨 술 한잔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 나오면. 자, there appear 하면은 그냥 보인다야. 알았지? 근데 요 does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됐단 얘기야, 이거. 요 appear란 일반 동사의 뭐니? 강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라고 해서 강조. 정말 보여. 뭐하게 보여? 뭐하게 보여? 요 단어가 또 너무나 좋아요. 알았죠? 에이. 예, 이건 빈칸 처리하십시오. 어떤 진화적 뭐가 있더라고? 아, 이점이 있다고. 됐습니까? 자, 도수 해석 시작. 뭐뭐한 사람들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을 뭐한 사람들? 따라하는 사람들. 됐습니까? 예, 이게 또 빈칸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게, 요 부분이. 알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진화적 이점이 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을 뭐 하니까? 따라 하니까.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나 그나저나? 요 강조도 괜찮고. 알았어? 유도부사라고 좀, 이거 내가 지금 뭐, 이거 문법 설명이 너무 시간 부족하고요. 도수 후, 요 받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냐? 사람들 주어 체크하시고. 어떤 사람들? 걔네들의 보스처럼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get paid, 뭐 되어진대? 빨리. 네, 더 많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야. 알았죠? 네, 요 페이드가 1번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얘가 프로모트가 승진시키더라는 뜻이 있어. 알았어? 그래서 뭐 된다? 시작. 승진되어진다. 더 빠르게. 얘도 괜찮습니다. 영작으로. 알겠어요? 얘도 영작. 왜냐면 이런 거 수식 받는 거 있는 거 무조건 좋아합니다. 요 1번하고 요 2번 PP 좀잘 보시고요. 됐어요? 자, 더 예시를 들어. 자, 뭐야? 보스를 따라하니까 돈도 더 많이 받고 승진도 하더라. 알았지? 선생님도 그럴 거야. 나를 어떤 애가 나랑 비슷하게 뭔가 행동하려고 말투도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더 이렇게 신경 더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밀어봐 할 때, 따라할 때. 뭐한데 또 걔네들이 우리를 더 뭐한데? 좋아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쉽습니다. 자, 이제,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 Unfortunately가 나와. 여기 잘 봐야 돼. 연결어. 알았어? 이 indeed랑 unfortunately랑 연결어가 너네한테 쉽지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잘 박스 치라는 얘기 알았지? 자, 불행하게 들어가서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따라하는 거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뭐가? 단점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단점이란 단어가 바로 뭐야? downside였어. downside. 똑같은 단어 뭐 있습니까? 제발, 제발, 제발. drawback이라는 단어 있죠. 뭐 weakness도 되고요. 알았어요? disadvantage도 되겠죠. 단어 다 쉬워서 선생님 얘기 안 하고 이두 단어 알아야 돼. 우리는 뭐냐? 바로 단점이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in a fashion 하면 이 fashion이 어떤 방식의 way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 단어가 또 알아놔야죠. 네, 이게 무슨 뜻이랍니까? 네, 체제 순응적인. 체제 순응적인지 그게 뭔지 아세요? 체제 순응적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아, 그렇지. 어떻게 돼? 능동적인 게 아니라, 무슨 적이야? 수동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 민차인처럼. 너 어디 가서 의견 제시하는 거 못하잖아. 선생님, 우리 이거예요, 저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짓한 번이라 한적 있어? 좀 해봐, 이 새끼야.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해봐, 좀 수업 시간에. 맨날 꼭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씨.
극 아이.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총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뭘 시험 문제 내기 좋겠어요? 그냥 ABC 내기에 딱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ABC 다 알아주죠. 1번 문장 다음에 나오는 글의 순서 좀잘 보십시오. 네. 알겠어요? 네. ABC 적어 놓으세요. 그대로. 아, 되게 문장이 길지만 다 쌀데기 없는 문장이 되게 많아요. 갈게요. Contrary to 꼭 외워야 됩니다. 뭐뭐와는 어떻게 반대로,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Profit 하면은 예언하는 사람, 예언가들을 할게요. 예언가들. 그러니까 뭐의 예언가가 있으면은 정보화 시대의 예언가. 여기 후를 썼잖아? 후를 썼다는 얘기는 뭘 꾸며주는 거야? 예언가들을 꾸며주는 거야. Joyfully 하니까 기쁘게. Predict 뭐 했어? 예측했어. 그렇죠? 선생님 또 좋아하는 단어죠. Abundance. 뭐니? 풍부함이죠. 그죠? 네. 뭐에 풍부함, 많은 것을 예측했냐면은 High paying job이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는 직업.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도 뭘 가진 사람? 그냥 가장 무슨적인, 기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치? 이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미래에는, 뭐야? 미래에는 얘들아, 그냥 기본 기술만 있어도, 돈 많이 받는 직업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누가 있었어? 예언가들이 있었어. 알았어? 그 사람의 반대로라 했으니까. 알았지? 돈 많이 못 버나 봐. 알겠어요? 네, 여기에 끊으시고 이제 주절에 주하고 동사가 나옵니다. 사버란 단어는 술이 깨다란 단어인데 씨발 이게 내가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 드니라 하죠. 정신이 바짝 드는 사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은 많은 정보 어떤 처리 직업들. 알았지? 정보 처리 직업이니까 뭘 가지고 보통 하겠니? 그냥 컴퓨터 가지고 하겠죠, 그죠? 인터넷 잘 이용하고 이러한 직업이 쉽게 fit into니까 어디 어디에 뭐하다? 어디 어디에 들어맞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어디에 들어맞아? 카테고리, 범주, 그지? 뭐의 범주냐면 요 말이 되게 중요했어요. 일상적인 거야. 일상적인 건 뭐야? 그냥 평범한 거야. 특별한 게 아니야. 알았어요? 일상적인 생산 서비스의 범주 안으로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야. 뭔가 우리가 정보 처리 직업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 그지? 아니야. 그냥 일상 범주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글의 제목이냐, 주제냐. 뭘로 나왔냐? 이게 제목이 나왔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자. 정보화 시대 또한 뭐가 필요하, 뭐다, 뭘 요구한다? 그냥 단순한 일상적인.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서 리피티브, 뭘로 돼? 그냥 반복적인.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어? 반복적인 일을 갖다가 요구한다라고 하네요. 다음에 비유 용어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요거, 영작. 두 번째 정도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왜 추천하냐면은, 전명구, 뭐, 적절한 전명구도 있고요. 그죠? 네. 잘 보면 적절한 전명구 해가지고, 주하고 동사 떨어졌으니까, 여기 자리에, is를 쓰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으로, 요게 동사가 아니라 PP거든? 근데 PP가 두번 나와서, 앞에를, 여기도 PP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모양이야, 지금. 그러니까 전체 해석이 요거에 얘네들이 뭐다? 알았죠? 되어지는 뭐? 그 다음에 뭐야? 되어지는 뭐? 이렇게 두개 하면 돼. 자, 보자. 정보 경제에, 이건 이제 비유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발로 싸운 애들? 보병이라 하죠, 보병들. 보병이 뭔지 알아, 민찬아? 육군 보병. 선생님 보병이 아니야.
선생님 특수부대야. 알았어? 뭘 씨발 그냥 보병이야. 자, 보자.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보병이 하는 역할. 보병이 하는 역할이 뭐야? 각개존 팀마 가서 싸워야지, 그지? 아니야, 총알받이. 시간 좀 때워주기. 알았죠? 어차피 요즘은 보병 필요 없습니다. 다 뭡니까? 공중으로 갑니다. 그냥 다 공중으로. 알았어요? 보병 앞에 가서 시간 좀 벌고 있어. 우리가 핵 하나 쏴줄게. 같이 죽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농담이야. 또 이것도 씨발 또 사상이 이상해요. 그러지 마시고 군대 비판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냐? 정보 경제의 그 보병들. 보병들은 뭐 실전에 뛰는 사람들이야. 누구야? 컴퓨터 가지고 정보 처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이 보병들이 뭐가 되냐? 뭐 이런 단어다. 큰 무리래요. 그러니까 큰 무리의 정보 뭐래? 뭐가 된대? 프로세서 빨리 처리사들 맞죠? 처리사 아니야? 아니죠? 처리사들이다. 근데 어떤 처리사들이냐면은 이 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주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대 군대를 주둔시키다 또는 뭐 시키다 배치시키다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해석이 해석하세요. 배치되어진 어디에 배치되어진? 그냥 뒤 사무실에. 맞지? 그냥 뒤쪽 사무실에 나왔지? 그지? 그냥 뒤쪽 사무실에 나온 것 같아. 그냥 뒤에 잠깐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거야. 어디? 컴퓨터에. 알았어? 컴퓨터, 요 터미널이라는 단어 잘 보시고. 얘가 단말기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 단말기는 뭐 돼 있어요? 빨리 뭐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알았지? 어디에? 전 세계의 정보 은행들이라는 곳에. 알았지? 그 컴퓨터에 그냥 물딱 그냥 뒤에 그냥 이렇게 주둔돼 가지고 큰 무리에 그냥 뭐다? 그냥 정보 처리사들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우십시오. 그래서 걔네들이 또 나오잖아. 루틴리하게.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갖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뭐 하냐? 엔터한다. 엔터가 타동사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컴퓨터에 뭐 하다? 입력하다. 기입하다. 알았죠? 데이터를 기입한다. 어디 안으로? 컴퓨터 안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가 기입해놓고 또 뭐까지 해요? 꺼내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정보 꺼내고 뭐 하고 그 정보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건 너네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이거 그냥 다 명사들 뿐입니다. 신용카드 구매와 지불의 기록, 뭐 신용보고, 수표, 어떤 수표? 클리어 되지. 이게 수표를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선생님도 몰랐어요. 아, 이런 단어를 썼구나. 니네 수표 교환하는 게 뭔지 알아? 현금화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고객의 계좌, 고객의 어떤 편지. 페이롤 오른쪽 밑에 있는 단어 읽어보세요. 페이롤 뭐라고 나옵니까? 밑에 없어요? 눈치. 급여 지불 명부랍니다. 알았죠? 그 다음 병원 지불 계산서, 환자 기록, 의학, 어떠한, 권리 찾기, 클레임은 뭐, 의료비 청구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법의 결정, 구독자의 그런, 목록, 리스트, 그 다음에 총인원, 그 다음에 도서관의 카타글로기, 엔드소프트 하여튼 뭐야? 등등입니다, 등등. 그렇죠? 네. 카테고리는 색인 목록이라 나옵니다. 너네가 이거는 알아서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가 할 수업의 가치도 없습니다. 자, 정보 레볼루션 혁명이 아마도 랜드했을지 모른다. 여기 좀 보시면은 이 랜드가 너네 이런 거에 필기가 안돼 있냐? 랜더 목적어 목적 보호 해가지고 요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요. 요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형용사에서 요게요 대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하다 해석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하다야. 알았어? 다시 보라고. 목적어를 형용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메이크하고 똑같아요. 메이크 목적 형용사처럼 여기 요 자리에 프로덕티브라는 단어 있잖아. 이게 바로 목적 보호입니다. 에라 있으면 안 돼요.
자, 봐봐. 정보의 어떤 혁명. 참 멋진 말이잖아. 그것이 아마도 매일 플러스 PP, 뭐뭐 했을지도 몰라. 우리의 일부를 더 생산적으로 했을지 몰라. 알았지? 뭔가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냥 뭐다. 특별한 게 아니다. 일상적인 거다. 알았어요? 또 뭐냐면은, 어차피 일 촐라게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나와요? 그것이 또한 프로듀스드, 만들어냈다. 뭐를? 거대한 파일, 시작. 더미에, 알았어요? 네, 더미라 할까요? 네? 네? 더미라 할게요, 그냥. 가공되지 않으이란 단어죠. 로우라는 단어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가공이라고 해석할게요. 미가공의 정보를 만들어냈는데, 이 미가공의 정보는 어떤 정보가 되어야 돼? Must be processed. 어떻게 되어야 돼? 시작. 처리되어야만 해. 그지?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어야 돼? 그냥 다른 일처럼. 옛날에 다르게, 우리가 다른 데 일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알았어요? 알았지? 단순한 게 아니다. 단순하긴 단순하지, 뭐. 혁명적이어가지고, 씨발,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게 뭐, 다 끝나갖고 돈 버는 게 아니야. 뭐처럼? 많이 똑같은, 요 단어도 좋죠. 무슨 방식? 요게 뭐야, 바로? 단조로운이야, 단조로운. 그래서 이게 답지에 무슨 단어로 나왔어? 심플로 나왔잖아, 이게. 그지? 이게, 이 단어가 결정적이야. 단조로운 방법인데, 어떤 방법?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조립 라인이야. 알았지? 조립 라인에 누가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들 이전에, 이건 직물이야, 직물. 정말 옛날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했던 것처럼? 처리했던 것처럼. 뭐를? 더미에, 그쵸? 여러 더미에 다른 미가공 재료들을. 알았어요? 예. 이만큼도, 예. 주관식, 서술, 할 만한데 너무 길지 않냐? 너네한테 쉽게 나온 다음에. 근데 요런 게 좋았어. 뭐가 좋았냐면은 이런 게 in much the same monotonous way that 요런 부분이 알았어요? 네. 그다음에 요게 must be processed라는 표현도 너무 좋았고요. 뭐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목소리 잊어버렸니? 저 새끼랑 빨리 저거. 저거 성인이 돼가지고 나랑 소주 한잔 먹고 진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저거. 말좀 터야 되는데. 너 형제 어떻게 되냐? 누나가 둘 있어? 누나 일녀 일남이야? 누나 몇 살이야? 말 많아? 말 많아? 이야, 아이야? 그래, 누나한테 너무 평생 그 소리를,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그지? 너한테 모든 잔소리를 다 했구나, 그지? 그래. 고생이 많구나. 지금 대화해? 대화해? 다행이다. 누나한테 너의 의견도 가끔 얘기해? 의외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직접 경제가 뭐래? 4번 봐봐, 얘들아. 제목 봐봐. 아니, 3번 해야지, 그지? 왜 4번을 합니까? 나는 항상 내 딸에게 말했다. 내 딸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내 딸에게 대시 생략됐어요. 데디아를 말했다. 우리는 펄수해야 된다. 펄수가 무슨 뜻이야? 추구하다. 어떤 것들을. 근데 언틸이 뭔 뜻이죠? 뭐할 때까지잖아. 뭐할 때까지. 그 어떤 것들이
예,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이치에 맞다 또는 뭐하다? 타당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타당하다. 알았죠? 예. 말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치에 맞고 말이 되고 하는 게 다 타당한 거야. 알았지? 어? 오늘, 동빈이가 콧물이 많이 나와서 학원 수업 안 나왔어. 타당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분명히 이 새끼 안 들을 거야. 내가 알아. 안 들을 것 같아, 이 새끼. 자, it was a concept. 그것은 개념이다. 개념이 뭐야? 동빈이가 탑재하지 못한 거죠. 내가 사용했던, 자,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빠져 있습니다. 자, 직업상으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얘는 직업상에서 내가 사용했던. 자, 그 다음에 위치도 관계대명사죠. 그죠? 주격입니다. 지금 잘 봐야 돼. 얘도 얘를 꾸며주고 이 위치도 컨셉을 꾸며줘야 돼. 필기 잘 해놓으세요. 예. 아, 얘가 넘버 2다. 예. 주관식. 예. 주관식. 예. 초강추입니다. 얘도. 네, 네, 2번 문장 축하드립니다. 네. 모르겠어요. 선생님, 시험 보기 전날에 그 감이 중요합니다. 딱 세 문장만 다시 한번 잘 찍어볼게요. 시험 전날 꼭 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개념, 요 리절트 인 좋죠. 그래서 무슨 무슨 결과를 나타줘. 요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from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알아놨어야 돼. 요거 인이 뭐라서 전치라서 여기 동명사가 나왔어. 다시 뭐가 나왔다고? 여기 뭐가 나왔다고? 동명사가 나왔고 얘는 이 동명사에 대한 뭐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미는. 알겠어요?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민찬이 수준에는 동명사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소유격 새끼야. 미의 소유격이 뭐야?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그래요. 마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은느니가를 해석해야 돼. 따라해. 내가 따라하라고 해. 내가 이거 하는 것에 결과를 낳은.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개념. 내가 뭐 하는 것. 사람, 나라는 사람 상당히 잘난 척이 되면 돼요. 되게 혁신적이고. 알았지? 얘는 뭐야? 앞으로 생각하는, 밑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알았죠? 전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서 봐. 이거 2번인가?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앞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얘가, 이거, thinking 보세요. 알았죠? 나의 비즈, 내 사업에서 이런 결과를 낳은 그런 개념이었다. 자, 다음 볼게요. 그것은 또한 개념이었다. 어떤 개념? 뭐 오히려 너네가 쉽게 나온 데 있으면 이런 거 선생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encourage, 목적어 뭐, 투부정사 패턴 되게 좋아하죠. 격려하는, 나로 하여금 더 오픈마인디드, 나 오픈헐티드, 나 같은 말이야. 말장난 했어요. 밑에는 오픈마인디드는 적으려면 적어주세요. 더 열린 마음이고 오픈헐티드는 열린 정서래. 알았어요? 열린 마음을 갖거나 열린 정서를 갖는 어디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어, 얘들아? 그것이 뭐였어? 뭔가 어떤 것들이 뭐하지 않을 때? 타당하지 않을 땐 뭐한다?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알았지?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게 이 사람한테 결정적인 거야. 더 이상 타당하지 않는 학생도 선생님은 뭐 해야 돼, 그러면은? 버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 가서 아 그쵸? 예, 얘가 잘 봐야 돼요. The thing. The thing 다음에 어떤 대시나 뭐냐? which나 생략돼 있죠. 근데 the thing which는 뭐랑 똑같아? 이런 것도 대답이 안 나오네. 환장하겠네. what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w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주어야 얘가 수식이고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주어. 네가 추구하는 것이 놀라운 거 해석하세요. 더 이상 너무 안 타죠. 그죠? 더 이상 타장하지 않을지도 몰라. 다시 뭐라고? 네가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지도 몰라. 알았지? 아. 그리고 너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냐?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강력하게. 네. 밑줄 친 의미에서 시험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야? 뭐야? 죽은 말에서 뛰어내려라가 뭐야? 버리란 얘기야. 알았지? 그럼 죽은 말은 뭐야? 빨리. 우리말로 써봐. 뭐야? 더 이상 뭐 하지 않은 거? 타당하지 않은 것이야. 알았지? 어? 어? 어. 또! 아까 선생님 예시를 들었던, 뭐지? 포기해야 되는 거. 동빈이. 알았죠? 잘 듣고 있니? 씨발, 안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 됐어요? 뛰어내리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라 하네요. 벽에다 대항해서 네 대가리를 뭐 하는 거? 뱅. 야, 찢다야, 찢다. 치는 거. 야, 이거 해봤자 소용 있어, 없어? 소용 없단 말이야, 알지? 멈추래. 스탑 다음에 ing 중요한. 뭐 해라, 그러면. 아, 그리고네요. 그리고 let it go. 그래, 이제 뭐 해라, 가게 하라야. 야, 가게 하라 의미는 뭐야? 그냥 내버려둬라니다. 외워야 되죠, let it go도. 때때로 어렵다, 그렇게 하는 거. 특히 언제? 네가 감정적으로 인베스트, 원래 인베스트가 투자죠, 그죠? 투자하다죠. 감정적으로 투자되어졌을 때 답지에는 몰입된이라고 나옵니다. 몰입된이라고. 해설지에는 그래요. 하지만 in the long run, 끝에 가서는 결국이란 표현이죠. 너가, 자 일반 동사 강조 나왔습니다. 네.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보자. 그 죽은 말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너를 어디에? 데스티네이션에 뭐야? 목적지로 너를 절대 데리고 가지 못한다. 나는 이 글을 우리 원장님한테 해주고 싶어. 나는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8명이 진짜 아니다. 얘네는 해도 안 되고 우리가 분위기가 망친다 그러면 난 8명을 버릴 자신이 있거든. 근데 원장님은 아니야. 못 버려. 호흡을 안 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한 명이라도 물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아,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아 물론 동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또 이 심각한 얘기도 아니야. 아, 동빈아 사랑해 인마.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학생에 비해서 좀 그렇지만은, 뭐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버려야 되죠. 알겠습니까? 미련 버리세요. 좋아하는 여자 있어? 안 되잖아! 버려, 이 새끼야! 아, 진짜 있나 보네, 이 새끼가. 반박을 안 하는 거니까. 너 왜 갑자기 네가 왜 긴장하고 그러냐? 좋아하는 여자 있어? 네. 좋아하는 여자 있어? 몰라요. 새끼 있나 본데 이거? 저 새끼가 좋아. 연애는 곧 사망이야 인마. 뭔 소리죠? 자.
직접이 아니라, 알았지? 뭐라고? 직접이야. 알았어? 아, 요 단어가 로컬리제이션이야. 근데 직접 경제가 뭐냐? 어? 어, 뭔가 몰려있는 거. 알았죠? 몰려있는 거. 가오등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 있어? 어, 그래, 여기. 그치? 뭔 노래방 이렇게 많어? 술집, 노래방, 당구장. 그 다음에, 홈플러스. 거기도 뭐 있잖아. 패션월드 해가지고 다 있잖아. 다이소도 있어요. 가봤어요? 아. 저기 뭐도 있어? 엄마, 아빠 쇼핑할 때 놀으라고 저기 키즈카페도 있어요. 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태양이랑.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너 장사 뭐 하고 싶어? 치킨 팔고 싶지. 그잖아? 치킨집. 근데 건너편에도 치킨집 있어. 아, 씨발, 저 건너편에도 치킨집 있어. 알았어? 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럼 생각할 때 너무 뭐가? 경쟁자가 많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근데 하지만 이렇게 치킨집이 몰려있다는 이유는 뭔지 알아? 그 동네가 치킨집으로 존나 유명한 거야. 전국에서 오는 거지. 그만큼 노가다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골목 이런 거 있잖아. 어, 목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막장이 아니라 막창 골목 이런 거 있습니다. 삽교 예산에 가면은 곱창 그게 좀 유명하고 대전에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빵집이 유명합니다. 씨발, 빵집 골목은 없네. 야, 성심당 하나 더 뭐 지었던데? 겉에? 하여튼 뭐 성심광역시가 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얘기야. 자, 가자. 원래 트레이스가 추적하다. 근데 이 직접경제라는 것이 추적되어질 수동태죠. 예, 추적되어질 수 있다 여기로니까. 그지? 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요거에 대한 원인이 여기로 있다라고 해석이 될 거야. 알았지? 어? 아, 그거 적어보세요. 뭐뭐의 원인이 있다. 뭐뭐에서 찾다. 이렇게 나오네. 뭐뭐에서 찾다. 욕구. 어디에? 어, 뭐 하려고 하는? 아, 보세요. 아, 그치? 어, 뭐 하려고 하는? 비교하려고 하는. 그치? 치킨집 말고 더 좋은 거 없나? 뭐 옷가게? 아까 옷가게? 맞지? 나이키. 선생님도 패션월드 가면, 그런, 저기 뭐 가면 나이키 있고, 아디다스 있고, 뭐 있고 있잖아. 그치? 퓨마 있고, 뭐 이런 거 다 사나하나 비교하기 좋으니까 거길 갑니다. 다 몰려있는 것을. 네. 그래서 개인들은 더 좋아하는데 쇼핑, 동사입니다. 쇼핑하는 것은 신발을 어디에? 어디에? 빨리. 한 지역이야. 다시 뭐라고? 한 지역의 쇼핑몰에. 알았지? 왜? 이유가 뭐야? 걔네들이 빨리빨리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치? 어떻게? 그 상품을. 머켄다이즈는 상품입니다. 네, 어떻게? 요 말이 중요했어. 어떻게. 이게 퓨어니까 더 적은 이동. 이게 이동이라 해석해야 될까? 알았어요? 트립 여행이잖아. 그치? 더 적은, 그러니까 몇 발짝 안 되는 그런 이동을 가지고 다섯 개나 네 개나 다섯 개 각자 다른 가게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쇼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됐습니까? 예. 이제 기업들,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기업 도시 막 이런 거 있잖아. 다 몰려 있잖아. 그치? 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가자. 아, 요 ING 발표죠. 뭐, 이렇게. 아, 봐봐. 비슷한 제품을 파는 회사들은, 폼이 회사죠? 아마도, 레펠을 시키지. 레펠이 뭐냐면, 쫓아내다야. 어, 쫓아내다, 맞죠? 뭐라 나왔어? 밀어내다라고 나왔네요. 원 하나다, 서로서로죠. 그죠? 서로를 쫓아낼지도 몰라. 그치? 왜? 내가 더 잘 나가. 얘네 망했어. 해가지고, 넌 이제 여기 못 있어. 나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어떤 환경에서. 하지만, 이 말이 중요해. 하지만. 소비자가 뭘 가지고 있어? 빨리 뭘 가지고 있어? 수요를 가지고 있어. 그치? 뭐에 대한?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나왔죠. 뭡니까? 전시의 다양성이야. 전시품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알았어요? 예, 전시품 다양성.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비슷한, 뭐 하는? 빨리 뭐 하는? 경쟁하는 어떤 이스테리션, 시설로 해석하세요. 시설. 뭐 설립이 아니라 시설로. 그러니까 경쟁하는 그치 시설이
어떻게? 빈칸이죠? 빈칸. 그지? 어떻게? 시작. 함께 자리 잡다. locate가 위치하다. 알죠? 자리 잡다 의미가 있습니다. 빈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생겼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빨리. 좋은 거가 돼야 돼. 그치? 추가적인 어떤 신발가게 한 지역에 쇼핑몰 해서 그것이, 그치? 빈칸이죠? 뭐 한다, 진짜. 실제로 모든, 그치? 모든 가게를 갖다가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렇지? 뭐 함으로써, 시작. 만들므로써 뭐를, 그 뭐를 갖다가 어떻게 더 무슨적인, 빨리 무슨적인? 바람직한. 이런 단어가 다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장소. 뭐하게? 신발을 위해서 쇼핑하기를 합니다. 됐죠? 그 추가적인 그런 가게가 아마도, 그치? 아마도가 붙었으면 안 좋은 얘기할, 야, 이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패턴이야. 그치? 이럴 수도 있어. 하지만이야. 알았어? 보자. 자, 보자. 퍼센테이지가. 비율이잖아요? 뭐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그쵸? 네. 맞죠? 아니네. 그냥 이게 한 단어네. 미안하다. 그냥 한 단어였지? 몰에서 뭐 하는? 신발을 쇼핑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써야 돼. 알았지? 어떤 사람? 빨리 어떤 사람 치죠? 어떤 사람? 뭐 한 사람? 구매한 사람. 알았지? 어디? 각각의. 뭐 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고 있는 이란 단어는 뭐야? 이미 있었던이야. 알았어? 이미 있었던 구매자의 수를 갖다가 줄일지도 몰라. 뭐가 하나 새로 생긴 게. 알았어? 하나 생겨 줄일지도 몰라. 하지만 보세요. 전체 판매량은 뭐 할지도 모른다. 증가할지도 모른다. Due to 시작 어머 때문에 뭐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쇼핑한 사람들 때문에. 알았죠? 네. 여기 S 안 붙는 거 알아두세요. 네.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뒤에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가자. 이게 또 소매시설이야. 알았지? 소매업장이라 나온 것 같아요. 자, 뭐 하는? 판매하는. ING 중요하죠? 예. 네. 보세요. 야, 요것도, 요 단어도 내용상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complementary란 단어는 뭐야? 상호 보완적인. 니네 보완제란 말 들어봤어? 보완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했어, 이 새끼야. 안 했나? 모의고사에 났나, 이번에? 상호 보완제가 뭔지 알아요? 니네 옷 사면 옷만 사? 뭐도 사? 벨트 사지. 그 벨트가 보완이야. 알았어? 극장 가면 영화만이냐? 뭐였더니냐? 팝콘하고, 그게 이제 보완제지. 그지? 그럼 얘네는, 시작? 그럼 보완제품을 사는 그런 소매업장, 무한 경영에 있다.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빨리? locate together가 나와야 돼. 근데 요 단어가 바뀌었죠. 대표죠. 클러스터. 뭐하다? 모이다야, 모이다. 알겠습니까? 뭉치다, 클러스터. 자, 예를 들어서, 네오박 치시고요. 그쵸. 극장하고 레스토랑이 함께 있어요.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시작? 반영하면서 뭐를 사실. 동격의 대시 되겠네요. 뭐라는 사실? 사람들은 외식하는 걸 좋아한다. 뭐, 그 영화 쇼를 갖다가 보기 전에나 보고 난 후에라고 하네요. 질문 쉽네요. 알겠습니까? 잘했죠, 수업?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 나올 거 없다. 아까 나올 거 없다 했어, 선생님이? 안 집어줬어, 하나도? 없어. 뭐 2번하고 6번에 다 셀링 그 두 개가 좀 그나마 문법적으로 괜찮은데. 일단